프로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죠. 예, 전기 고압 세척기인데, 사실 뭐 저야 뭐 그냥 중고 갔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콘센트를 꽂으면 작동하게끔 해놨는데, 사실 압력 스위치도 없고, 전원 온오프 스위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요 앞에 보이는 이 건으로만 밸브 작동을 해서 밸브를 약간 지금 이건 스위치로 요렇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었는데, 단지 요거 하나로. 근데 지금 이제 동원경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이 전기 고압 세척기는 압력 제어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압력이 타차면 자동으로 이제 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용할 때이 건으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걸 사용하는 동안에만큼은 한 손을 쓸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요거를 이렇게 묶어놔도 되지만 어쨌든 뭐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풋밸브, 발로 밟고 이두 손이 자유롭게 고압호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풋밸브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풋밸브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단 제 거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그냥 리모컨으로, 무선 리모컨으로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앞서서 이제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요렇게 이제 접점 스위치랑 그다음에 이제 전원 온오프 이 차단기랑 요렇게 한 다음에 신호선을 만들어서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용량만 릴레이 용량이 30A급만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무선 컨트롤을 할수 있는 릴레이를 검색해 보니까 요 작은 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온상은 30A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서 요게 맥스가 18A 나옵니다. 적격 전류는 이게 14A인데 좀 압력이 부하가 좀 많이 걸리면 18A까지 올라가요. 어찌 됐든 간에 30A라고 한다면 충분히 요거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하나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 요거 하나만 이렇게 달아서, 좀 원래 차단기도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차단기도 여기다 붙이고, 최대한 갖고 다니기 편하게, 요렇게 뭐 보기는 좀 그래도 이 함을 여기다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좋죠. 좋죠, 좋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부피가 커지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 요 케이스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요 케이스를 활용해서 요렇게 하던지, 요렇게 하던지, 제 생각엔 요렇게 하고, 배선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만, 달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어렵진 않고, 일단은 리모컨 컨트롤이 잘 되는지, 한번 다 만드는,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컨트롤 함을 분해를 해주고요. 예. 요 결선을 풀은 다음에 약간 요게 폭수알이 몇 밀리냐. 자, 접점 8mm 폭수알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이입 라인을 먼저 차단기로 가야겠죠. 얘를 먼저 차단기로 연결을 해주고, 차단기를 위치로 잡아 봤을 때 여기다 잡고,
나사 뚫어도 뭐 걸릴 거는 없네요. 이렇게 야 이렇게 요 정도에다가 박아준과 동시에 메인이 일로 들어오니까 자 보자 어떻게 해야 좀 최대한 깔끔하게 갈런지 이렇게 와도 되고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얘는 일로 오고 오케이 좀 일로 가고 접지 하나 물려주고 이제 접지를 여기다 이렇게 물려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콘센트 여기서 이렇게 하면 두개 하고 얘는 여기 물리고 물리고 여기다 물릴게요. 여기다. 접지는 여기 나중에 조립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물려줄게. 예, 살짝 물려줄게.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고정은 여기다가 핏사람 박으면 될것 같고. 길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딱이네. 오케이, 딱이야. 나 여기 나중에 글루건으로 한번 고정하기 전에. 이 정도면 간섭은 없을 것 같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섭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원 스위치는 됐고, 일단 고정해주고, 네. 이러면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아. 네. 거의 간섭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봤을 때, 거의 간섭이 없어요. 그래도 안 빠지네요. 색깔대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설치는 다 끝났고 이제 요것만 요 라인에다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일단은 리모컨으로 작동 여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하를 걸어서 이 암페어 전류를 얘가 견뎌내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브로스로 연결한 다음에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를 한번 이걸 이제 리모컨을 처음 구매를 하면 베어링을 해야 돼요. 일단 베어링을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베어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모컨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중국산 리모컨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쓰는 저희 주파수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같이 이렇게 뭐 한두 명 그냥 뭐 혼자서 쓰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 리모컨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그뭐 과수척기 리모컨을 만들다던가 뭐 다른 이 리모컨을 이제 제어하는 거를 이제 판매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전파 인증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주파수가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주파수가 아니라서 일단 전파 인증도 되지도 않아요. 검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인증이 되질 않아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금이야 한번 내면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불이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판매를 한걸다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 걸좀 알고 이제 이거를 그냥 중국산 들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판매를 하시지만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동안 판매하신 걸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산 리모컨은 어떤 걸 적용해서 판매를 하실 때는 제가 판매를 하지 마시고 국산 리모컨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지 이 중국산 리모컨으로 세팅하셔서 판매를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일어나시게 되면은 그 무조건 이제 판매한 것까지 다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모컨으로 잘 작동하는지. 네. 일단은 리모컨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나중에 요거는 이제 방수 처리를 해서 팩에다 넣고 다니면 되고 지금 이제 직수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모터를 꺼도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업을 하게 되면 모터가 돌아갈 때는 나오겠지만 직수로 직수 썼을 때 요 정도의 물량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노즐을 걸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연결한 다음에 현재 이 노즐은 045입니다. 045. 04에서 0045 쓰시면 되고 뭐 터보들이 중국산 쓰실 것 같으면 수입하실 때 035에서 045까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목에다 매달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의 압력이면 우리 웬만한 그 식당의 하수배관 그리고 싱크대 배관은 충분히 기름이 다 털립니다. 그리고 요 클렌즈 노즐이 생각보다도 저게 물살이 이게 타격감이 좀 세요. 일반 노즐 중에서는 그래도 클렌즈 노즐이 타격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상 작동하고 요게 제원상에 30A라고 했는데 현재 얘가 맥스로 걸리면 18A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네요. 뭐 장시간 뭐 작업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한 1분 이상 돌려볼게요.
혹여 이제 이걸 이제 필요로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구매를 하셔서 가져오시던지 뭐 아무튼 의뢰를 주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 업체에서 판매 목적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파법 위법도 되고 어쨌든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판매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판매했던 것까지 다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중국산 리모컨은 이렇게 뭐 내가 혼자 쓰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요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응용해서 판매하는 거는 위법입니다. 위법. 예, 그거는 알고 계세요. 만약에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제품화 상품화 하려면은 판매를 하려면은 국내 국산 리모컨을 써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국산 리모컨이 이렇게 조만하게 나오는 데가 있긴 있어요. 국산 리모컨을 쓰시면 돼요. 있습니다. 국산도 있어요. 국산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요렇게 아마 220V 30A 릴레이가 장착된 무선 리모컨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작게 작게 나오는 거는 아마 찾기는 드물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쓰려고 이제 한 거니까 혹여라도 이제 뭐 이거를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누전 차단기가 이런 식으로 누전되면 이제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아마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도 잘 나오고 현재 압력도 잘 나오고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네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기 고압 세척기 리모컨 컨트롤 세팅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